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2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측근에게 인정했습니다.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정진상 실장은 수사 개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.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결과를 내놨습니다. 이들은 밤 10시쯤 모두 술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첼리스트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.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 집회를 열어 서울 세종대로 등에서 교통정체가 일었습니다.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10년 만에 가장 따뜻한 11월이 이어지면서 개나리가 피었습니다. 이 추세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손흥민이 헤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괴물 수비수 김민재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국내 1위 수제 맥주 업체 원료에서 기준치 5배에 육박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. 식약처가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.